회중 얘기 시작되고 저는 황 목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황 목사는 답변하지 못했고 횡설수설했고 성경과 상관없는 과학 지식만 늘어놓고 나중엔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의 논리에서 오류가 나타나니 원래의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약속이 생겼다면서 교육을 중단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의 무지함은 그 당시 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더잘알 것입니다. 어린아들도 그 목사의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내용이지만 황 목사는 감사 헌금이라며 남편에게 개중 교육 때마다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말씀이라고 한두 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감사해서 헌금을 그 목사에게 줘야 하는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감사 헌금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거액의 돈을 받고 모든 계획하에서 그들의 개종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행부터 그 과정을 쭉 당했는데요. 그 미행부터 그 드는 돈 같은 것을 그들은 다 요구를 하고 부모님께 그런 것들을 다 지시를 내립니다. 개종 목사들은 강제 개종 교육에서 탈출한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정말 약점, 허점을 잡히지 않도록 가족을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치졸한 방법을 쓰는 자들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직접 교육을 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방귀도 뀌고 영상을 틀고는 대놓고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목사가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건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이런 모습들을 보니 목사 같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버젓이 왕처럼 앉아서 저희 부모님이 귀산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X에게 순종해서 당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고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 5일인가 굶었을 때,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겠다고 왔던 그 목사님이 제가 굶는 걸다 보고 있었어요. 5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실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어,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누워있는데 그 목사가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 모습을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하는 사람이 저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 혼자 봐서 저걸 어떻게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법원에 가면은 사건 조사한 그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거든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조사했던 그 기록 하나하나, 그게 다 지금 은폐되어 있고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왜 굶겼는지 그 이유도 다써 있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밥을 굶기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그런 게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세상에 다 보여주고 싶어요.